네, 오전 들어서 안색이 급격하게 굳어지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낙폭이 갑자기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2시 50분 구간의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 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현재는 0.8%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도 22포인트가량 좀 빠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8조 원에 좀 못 미치는 수준 나타나고 있고 현재 구간 269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686포인트입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텐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뚜렷하게 커져가면서 이 저점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요, 2690선 이렇게 뒤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좀 밀렸습니다. 현재 268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외국인 기관까지 모두 다 팝니다. 자, 보시는 대로 외국인이 일단 3,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 쪽에서도 3,50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뚜렷하게 개인만이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개인은 현재 7,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떨어지는 업종 보시면요.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이 3.69% 꽤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뚜렷하게 오늘 하락하면서 이 하락을 이끌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뒤로 의료정밀도 부진합니다. 3.57% 은행 업종과 뭐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의료정밀에서는 진단키 대표 종목입니다. SD바이오센서가 뚜렷하게 떨어지면서 급락하면서 이쪽 업종 지수 자체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도 3%가 넘게 밀리는 흐름. 이 밖에 서비스 업종과 함께 건설 업종까지도 1.5% 안팎의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죠. 자, 보시면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화학 업종이 0.7%대 상승하는 모습이고 그 뒤로 종이 목재 업종 0.5%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과 비금속 광물 업종이 비슷한 수준이죠. 0.2%대 상승이고요. 자, 이 밖에 철강 금속 업종부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보실 텐데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의 흐름이 그렇죠. 7만원대가 조금 위태로운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는데요. 자, 현재 구간도 보시면 7만원대 정확히 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원, 7만1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전장 대비 1% 가까이 내려가는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뚜렷하게 좀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 오늘장에서 낙폭을 2%가량 보여주고 주면서 12만 1,500원까지 내려왔죠. 시가총액 순위도 2위 자리에서 3위까지 다시금 내려오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차전지 배터리사들 보시면요.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인식하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돋보입니다.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에서는 일단 1%대 상승 중이죠. 현재 구간 38만 7,0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그 모회사인 LG화학이 사실 오늘장에서는 장중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 계속 보여줬는데 조금 전부터 지수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되고 낙폭을 키워가면서 이 LG화학의 경우에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죠. 현재 구간 0.1%가량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48만 8,500원, 거의 뭐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삼성 SD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죠. 현재 구간 삼성 SDI는 0.2%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서 50만 300원, 그리고 4천원 부근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삼성 SDI와 LG화학이 모두 다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주들을 확인해 보실 텐데 반면에 인터넷 주들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자, 보시는 대로 네이버부터 보시죠. 네이버가 전장 대비 2%대 하락 중입니다. 33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의 낙폭이 보다 큽니다. 3%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현재 구간 10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투탑 쪽에서 보시면 방향이 이쪽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모두 좀 떨어지기도 하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줍니다. 조금이지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1%대 상승이죠. 82만 9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확인해 보시죠. 자, 셀트리온은 그런데 이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연속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인지 오늘장에서는 분명하게 숨을 고르는 모습, 낙폭이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장 대비 2.6%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 18만 1,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자동차도 오늘 좀 하락에 동참하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역시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는 1%대 떨어지면서 16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요. 자, 기아도 마찬가지 낙폭이 이쪽이 오히려 조금 더 큽니다. 2%가량 떨어지면서 7만 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은행주들 보시면요. 은행주들 가운데서는 카카오뱅크가 특히 낙폭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오후장에 낙폭이 점차 붙여가는 모습이죠. 전장 대비 4%가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5만 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KB금융이 낙폭이 조금 더 덜하긴 하지만 같이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0.35% 떨어지면서 5만 7,3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보시죠. 약보합권 흐름 확인이 되는데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0.17% 소폭 떨어지면서 28만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오늘 정치적인 내용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소위 용산 테마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기기로 공식화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용산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깨끗한 나라부터 보실 수 있는데, 깨끗한 나라와 LS 네트워크스 그리고 크라운에테 홀딩스 같이 이렇게 용산의 본사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엮여 있는데요. 자, 다만 상승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래도 깨끗한 나라 현재 구간 6%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LX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625원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크라운에테 홀딩스는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0.5%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코스닥의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0원대 위로 올라왔는데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숲길 조성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관련주를 엮였고, 자, 시공테크 같은 종목도 전장 대비 거의 뭐 20% 가까이 급등세입니다. 8,000원대 위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죠. 전시 문화시설 제작을 설치를 하는 업체인데 기대감이 엮이면서 이쪽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텐데 특징주가 또 정치 테마적인 종목입니다. 자, 알려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을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자로 이 안철수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써니전자 있죠. 4% 넘게 상승하면서 3,8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까뮤 ENC 같은 종목도 분명한 오름세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좀 윗꼬리를 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코스닥의 안립 같은 종목이 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립은 전장 대비 13%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11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 보시면 현재 구간의 전장 대비 0.5%대 밀리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5포인트가량 내려가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7조 7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되는 모습 가운데서 920포인트 조금 이탈했습니다. 현재 구간 9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분모통에서도 보시면요, 오후장에 탄력을 잃게 되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요. 낙폭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1시, 2시 사이에서 특히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낙폭이 커져가는 가운데서 920포인트에서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코스닥의 흐름인데요. 자, 외국인이 일단 770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자, 기관 쪽에서는 89억 정도 소폭이지만 누적 기준으로 조금 더 매수가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도 매수가 우위를 보여주는 흐름이죠. 자, 개인이 754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들부터 보실 텐데 이 관련 종목들 모두 다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보시죠. 오늘장 확연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장 대비 거의 3% 가까이 내려갑니다. 7만 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낙폭이 점차 커져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3%대 내려가면서 10만 2,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단기간에 크게 올랐던 HLB와 알테오젠 같은 기타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뭐 숨을 분명히 고르고 있는 흐름이죠. HLB가 전장 대비 0.7% 소폭 밀립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죠.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뭐 비슷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알테오젠도 2%가 넘게 내려가면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 58,9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진단키트 대표주인 바로 시젠의 경우에도 오늘장에서는 하락에 동참합니다. 자, 시젠이 전장 대비 1%대 내려오고 있죠. 52,9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반대로 2차전지 쪽 보시면요. 오늘은 2차전지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부터 보시죠. 에코프로 BM은 감구업권들을 보여주면서 36만 3,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같은 양극재 종목인 LNF도 1.8%대 분명하게 올라옵니다. 18만 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전해질 종목인 천보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천보도 전장 대비 0.2%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39,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런데 게임주들은 좀 내려가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 국면인데요. 자, 일단 펄어비스부터 보시면 펄어비스가 1%대 내림세 확인되고 있죠. 105,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낙폭이 더 큽니다. 3.7%대 내려오면서 7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경우에도 2.4%대 분명하게 내려오면서 10만원대 아래로 내려왔죠. 9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 같은 종목 보시면 리노공업은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이 전장 대비 1% 가까이 내려오고 있죠. 18만 6,6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CJENM이 특히나 강합니다. 자, CJENM은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장 대비 2%대 올라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13만 2,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반면에 0.9%, 1% 가까이 밀리고 있죠. 89,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가 되면서 곡물가 상승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역 자체가 워낙에 또 세계적인 곡창지대이기 때문인데, 자, 이에 따라서 이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보시다시피 현대사료나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죠. 자, 이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 일제 있으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상한가 전혀 풀리지가 않고 있는데요. 현대사료는 24,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2,79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도 23%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9,800원대 위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의 종목군이긴 합니다만 이 선진과 그리고 대동, 우성 같은 종목도 각자 10% 안팎의 급등세가 연출이 됩니다. 자, 이 밖에 또 팜스토리와 효성 OMB 같은 종목까지도 10%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6월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요. 전장 대비 1%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58.6포인트 지납니다. 자, 수급 동향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개인 쪽에서 1,5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400계약 정도 매도가 더 많은 모습.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3,5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전해드렸습니다.